안녕하세요. 송우 육미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양파무하고 장렬 대판을 기르는 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. 저번에도 제가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, 오늘이 10월 5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장렬 대파도 심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상추도 심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저장 양파를 이제 심으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아직 택배는 안 보내드리고 있는데, 이제 주문하신 분들은 제가 10월 15일부터 이제 택배로 이제 먼저 주문하신 분들부터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안 보내는 거는 아직 조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, 그리고 이제 양파무 여기다 지금 여기 다 이게 양파무인데, 지금 보시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키워서 아주 튼튼하게 해서 보내려고,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0일 정도를 더 지난 다음에 10월 15일부터 이제 택배로 다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추 72구, 105구를 저희가 좀 잘 길러놓은 게 있어서, 그거 주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, 그거 요새 이제 조금씩 보내드리는데, 이제 장렬 대파고, 그 두 가지는 요새 보내드리는데, 이제 장렬 대파도 지금 이제 마늘들 이제 막 심으시고 그러기 때문에, 마늘 심으실 때 옆에다 조금 더 만들어주셔가지고, 마늘 구멍에다가 이렇게 이제 162구 저희가 보내드리면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, 한 구멍에 네다섯 개씩 이렇게 심으시면, 이제 가을에 한 이제 10월, 11월 한 두 달 동안 크다가 이제 겨울을 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을에 심은 거라, 요 장렬 대파는 추위에도 좀 강한 편이고, 또 봄에 좀 더 늦게 나오고 또 빨리 안 생기고, 그래서 좋은 장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매년 심어보신 분들은 그걸 심게 되면 내년 봄에 좀 일찍 이제 출하될 수 있고, 이제 뽑아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마늘 심으실 때 한두 판씩 심으시면 굉장히 좋고요.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장기 저장 양파는 이제 가장 씨가 비싸고 좋은 이제 카타마로하고 쯔리마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헬시큐라고 이제 항암 양파도 있고, 그 다음에 적 양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성우 유무장 검색하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세 판까지는 박스에다 이렇게 박스 하나하나 넣어서 이제 큰 박스다 세 개를 담기 때문에 택배비가 세 판까지는 4,500원이 들어가고, 뭐 여섯 판이면 또 박스를 하나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주문을 거기 컴퓨터에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장기 저장 양파는 이제 매년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일반 양파보다 조금 판대기 몇천원은 좀 비싸더라도 담화가 똑그르고, 또 담화가 똑그른 반면에 저장성이 굉장히 좋아서 보통 이제 6월 달에 캐게 되면 건조만 잘해서 보관만 잘 하시면 그 이듬해 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양파가 좋습니다. 그래서 심어보신 분들은 꼭 이런 양파를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일반 양파는 이제 아무래도 역시 값도 싸지만 이제 여러 가지 고가 낮고 높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, 또 이제 캤을 때 아무래도 오래 안 가고 또 싹이 빨리 나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비싸시더라도 장기 저장 양파를 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반 양파는 한 판도 기르지를 않는데, 저희가 한 10년 전서부터 계속 이 저장 잘 되는 찌리마루하고 카타마루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꼭 주문을 하셔서 좋은 품질을 캘 수 있는 양파를 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양파를 심으실 때는 뭐 저기 설사 택배로 받으셔가지고 뭐 금방 심으셔도 되고, 아니면 뭐 2, 3일 놔뒀다 심으셔도 되고, 지금은 이제 10월 초순경이니까 절대 양파 심으실 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잎을 이렇게 자르고서 심는데, 이거 자르고서 양파를 심게 되면 이제 그 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파가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서 잘 커야 되는데, 이제 위를 잘라서 심게 되면은 이제 그 광합성 작용을 보다 영양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양파가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빨리 못 잡고 생육이 느리 크니까 절대 자르시지 말고 이제 그냥 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양파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, 저희가 10월 15일부터는 이제 틀림없이 이제 며칠 내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집 양파를 믿으시고 장기 저장 양파라든지 상추라든지 장렬 대파를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